어때요? 아 이게 처음 맞춰보는 거라서 하나도 합이 안 맞아요. 심각합니다. 대회가 걱정돼요. 1승도 못하면 어떡해. 이번에 고등블로 팀은 이현민 감독님이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섭외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이제 고등블로 아, 자연스럽게 좀 해요. 이제 충주에서 AYBC 바스켓볼 챔피언십. 아니지. A 아시아 뉴스. 우리 고등볼로 이제 선수들이 그대로 그 대회를 참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의 감독님으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없잖아. 시간이 많이 없어. 그치. 지금 고등볼로 끝나자마자 바로 2주 뒤에 있는 게임이라서. 그리고 센터도 없대며. 그게 일단 제일 문제야. 일단 여기서 믿음직한 선수는 이상윤. 얼마 전까지 선출이었어. 아. 안양고등학교. 그래서 아마 에이스 역할을 제일 맏형이기도 하고 팀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얘는 컨트롤도 좋고 일단 슈팅 능력이 좋아. 한 명씩 얘기하자면 유한일 얘는 키가 한 190 정도? 근데 말라가지고 기본적인 컨트롤이나 슈퍼맨 이상한데 슛 곧잘 들어가. 근데 힘이 없어. 모델이고. 이동준 얘 이제 중3인데 예비 고1. 얘는 승부욕하고 완전 미친 개 그게 있어. 미친놈이야. 오케이. 다음 눈빛 보면 알아. 오케이. 실력도 괜찮아. 그리고 전효민. 전효민 얘도 컨트롤 좋고 얘는 패스 잘해. 잘 봐. 거침없이 줘. 막 쫄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야. 오케이. 조민기 얘도 한 190 정도 되는데 슈터야. 근데 얘가 약간 베일에 쌓여져 있어. 일단 너무 금방 떨어졌고 고등부에서도 그냥 이미지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 하진이는 오늘 못 오고. 하진이에 대한 설명도 해요? 하진이가 원래 캐나다에 살잖아. 근데 뭐 농구하고 싶다고 DM이 왔어. 그냥 아예 모르는 사이. 전혀 몰랐어. 지금 이제 고2 올라가는 거야. 고1이죠 지금. 얼마 전에 한 세 달 전에 왔나? 농구를 안 하던 친구인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컨텀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현중이 형한테 물어봤더니 현중이 형 아닌데 그런 애 없는데? 왜냐면은 제가 190 몇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모르더라고. 다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예전에 되게 작았는데 중1 때 다녔었는데 키가 제일 쪼꼬맹이었어요. 근데 지금 190 완전 달라졌어. 걔가 근데 드리블 짱이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걔가 190이 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루 프랑스야. 근데 나쁘지 않아. 5대5 하면은 다 잘할 것 같아. 1대1보다 그 슛을 막 남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잡아주면은 잘할 것 같아. 전체적인 실력은 난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빅맨이 좀. 난 또 그것도 있어. 뭔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보다 네, 모두가 다 뛰어가지고 다 즐기느냐. 뭐 되게 이기려고 막.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정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안 그래도 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이벤트 팀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서 다 같이 두루두루 뛰고 막 질농하고 그거는 진짜 별로일 것 같고 팀 꾸리듯이 해주세요. 경기에 실제로 막 저희 가서 막 세 경기 했다 한 경기하고 탈락했다 계속 다 못 뛰는 데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게 더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또한 경험이지. 그러면은 얘네가 그런 경험을 해서 다음 시합에 또 나갈 수 있는 거야? 고등블로는 이걸로 해서 이제 요건 끝났는데 끄지고. 어쨌든 그 친구들의 논문 계속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건 선수고 이제 감독님을 서포트해 줄 코치님 이제 최영원 코치님이라고 이제 아마추어 농구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유소년 농구 교실 지금 코치고
해서 그 엘리트 밑에 그 농구 문화를 내가 볼 때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아, 그 수준하고 그 감이 없잖아. 애들이 얼만큼 소화하냐 이런 거 감도 없잖아 지금. 엘리트 세계에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 일반 세계에서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많이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영훈 코치를 영입을 했어. 좋지. 그래서 물어볼 거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최영훈 코치도 지금 의욕이 완전 넘치고 있어. 너무 배우고 싶어. 너무 넘치면 안 되는데. 운영하는 거를 약간 MBTI가 이쪽인가? 100% 이야. 아, 100% 안 맞네. 두 분은 아이시죠? 전 아이죠. 근데 이는 아니잖아. 나 아이지. 마이크, 우리 헌텀 이사님이신데 이제 팀을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 주실 매니저 역할을 해주실 매니저. 거야. 팀은 일단은 이렇게 꾸려서 가는데 이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 스페이싱 농구를 약간 선호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그 좀 레벨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약간 티키타카를 해야 하는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티키타카도 연습을 좀 많이 하고 해야 할 텐데 오늘 경기 봐가지고 뭐 해야겠다는 걸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목표는 어느 정도로 잡고? 1승. 1승. 네. 1승. 예선전 1승. 네. 상대 팀이 어느 정도 수준 팀이죠? 엄청 잘한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아마 못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수준 보지도 않고 아마 이기기 힘들 거라고 얘기했고 진짜 잘한대요. 그 진짜 국가대표 애들이 나온다니까. 제 생각에 지금 우리가 홍콩하고 홍콩 이기는 걸 목표로 홍콩 국가대표가 홍콩 최강팀이래. 홍콩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 나오고 홍콩 많이 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선수들 기준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최영 코치가 알아줘야 돼. 최영 결혼하러도 다녀봤을 거거든요. 일반인 수준을 알아야 돼. 일반인. 플러스하지 전력 분석으로 좀 지금 좀 있는데. 첫날부터 지금 일 끝나고 바로 송도에서 지금 보고 있어. 오케이. 이해해줘. 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내가 왜 이해해? 오케이. 중국 팀은 세요. 중국 팀이 완전 최강이라는데요? 거의 뭐 선수급이라는데. 중국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세죠? 그렇겠죠. 네. 엘리트도 뭐 중국이 최강인데 뭐. 근데 나는 이 TOP가 장난 아닐 것 같아. TOP가 지금 유소년 농구실이 전국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엄청 많아요. 제일 많나?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크대요. 근데 나는 그게 많다고 거기서 에이스들을 한 명씩 모아서 나왔을 텐데. 중국이야 우리나라의 중국이야.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뭐 하시던 우리 애들 친구들이야. 어디 소속 아니 소속 어디서 배운 뭐 그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저희도 확인은 못한 거는 팀 경기는 안 해봤기 때문에 얘들이 팀 오늘 훈련 이제 이해도라는 게 있잖아. 그래. 있잖아. 난 그게 걱정이야. 5대 5가 될지 5대 5를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아니야. 5대 5를 많이 해봤지. 올 코트로 5대 5를 해봤다고? 해봤자 반 코트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 그 기반이 5대 5야.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큰일 났다. 진짜. 5대 5, 걔네 5대 5를 제일 많이 하지. 근데 오늘 3일 중학교잖아. 중학교랑 연습 경기 하는 거야, 오늘. 이길 것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아, 일단 오합 지졸이야, 보면. 큰일 났어. 내가 볼 때 이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해서 이기면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승의 가능성 거의. 오늘 이기면은? 오늘 이기면은 해볼 만하다. 우승 해볼 만. 3일 중 잘한대요. 3일 중이 이제 중학교끼리 하면은 4강 정도? 전국 4강. 이번에 그냥 저도 중학교는 잘 모르는데 잘해요. 고등학교 하위권 나올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합을 뛴다면은 엘리트 시합을 뛴다면 다 온다고 했어. 맨 처음에 답했잖아. 모를 것 같아. 그럼 팀이랑 처음 팀이네. 근데 우민이 형도 엘리트 반년 전에 최근이지. 어차피 그냥 너무 무서워. 한번 찍어주세요.
일단 3일 중학교는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된 학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재학생인 아이들은 그래도 제 욕심상 항상 최고라고 말하고 싶지만 뭐 그래도 중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잘한대. 덩치가 형들이 나죠. 진짜 잘한대. 아니 모르지 중학교는. 쟤네가 우승 후보. 이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약체팀하고 하면 얘네가 이겨. 고등학교 약체팀. 근데 작년에는 작년 아니니까. 그렇지 뭐 그것도 안 맞고. 픽업 그리고 게임. 오늘 누가도 반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네 명밖에 없는 거야? 지금. 잘 못 잤습니다. 아 축구했는데 네, 세 골 났어요. 세 골이라시. 아 근데 쟤네 영상 보고 왔더니. 영상 보고 왔어? 잘하던데요. 그 중학생. 아 그 1대1은 혹시 이길 수도 있는데 5대1은 아예 다른 거라서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언제 와요? 그 카톡방에 새로 들어온. 오늘은 안 오고 기대돼. 그 친구야? 아 막 그 인스타 찾아봤더니 엘리베이터 그 친구. 너 뭘 이렇게 찾아봐? 그 친구한테. 만나기 전에 한마디 해줘. 하이. 이름 한번 얘기해. 아무도 모르잖아. 너, 민기 너부터 인사해. 저 이름 뭐야? 조민기. 어 알아. 까불이 까불. 이상윤이라고. 뭐라고? 이상윤. 상윤. 성대? 아니. 그 성대. 안양에. 그러니까 성대. 맞지? 지금 여기. 천혜민. 이동천이. 잘한대. 쫄지 마, 중학생인데. 쫄았는데, 뭐, 계속. 어. 집중해라, 집중. 너. 몸 잘 풀어. 지금. 야. 야, 너밖에 없어, 미드권. 안 나는데, 지금 멘탈 약간. 야, 아니야. 멘탈이 아주 무너진 상태. 야, 너 고등학교 때 포지션이 어땠어? 빨리 달리고 수비하고 3점 쏘고. 아, 너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게 해줄게. 뭐 오늘 할 부분 다 해. 어. 알겠습니다. 올려. 어. 알겠습니다. 계속 공격해. 됐다. 사랑한다. 지금 멘탈이 지금 져가지고. 어? 떨어져가지고. 아. 고등학생 아 뭐 중학생한테 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얘한테 졌어. 아 얘야? 아니 내 쟤. 얘한테 졌어. 얘한테 졌다고? 5대5 많이 해봤지? 예. 가. 5대5를 많이 해봤어? 어디서? 야, 동준아. 5대5를 어디서 해봤어? 저 고향 SK 다니고. 아, 그래. 다들 어디 다니는구나. 그럼 다 5대5 많이 하잖아. 예. 다 많이. 아, 오케이. 가, 빨리 쏴. 보좌를 좀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일반인 수준을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한 거 물어볼 거고. 네. 물어보면 알려줘. 유소년 대회도 많이 나가봤어? 애들 데리고? 대회도 많이 나가. 어, 잘됐다. 이게 엘리트와 동호회나 뭐 아이들 그냥 아마추어나 이 차이가 갭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엘리트는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하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겠지만은 약간 하나하나 세세히 좀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사실 그런 일을 제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 제 역할로. 민구야 10분에 시작해도 돼? 우리가 세 명이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청주에서 오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얘기해. 어? 아 뭐 10분 시작이냐고.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얘기해. 아니 괜찮아. 아 내가 읽었어. 표정 좀 읽긴 했는데. 아니. 여기 네 명하고. 어. 다행이에요. 이렇게 먼저 뛰어 이렇게 뛰어가지고. 네. 저기 봐봐 저기 봐봐 지금 잘 모르니까 14번을 네. 너가 맞고 그리고 맨 해요. 맨 해야지 맨 밖에 못해. 어 매치 너네가 정해서 맞고 싶은 사람 막아봐. 조금만 그냥 어차피 그냥 내가 2번 할게. 2번
15. 그러니까 정해놓고 정해놓고 스위치. 포인트까지 스위치. 형이 한 거 아니야? 그래 형이 저보다 빨라요. 21분이 키가 좀 있어가지고 키 크냐 막아야 돼. 상훈 형이 패고 막. 제가 힘 센데 막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힘이 세서. So how much? let me go. 그러면은 너가 15번 막아. let me go. 50. 15번 힘 엄청 세. 15번 세요? 저 15번 힘 엄청 세. 15번. 제 약간 안전을 바꿀게. 오케이. 가 화이팅 하고. 자 화이팅. 아 2번? 화이팅. 화이팅. 팀이야. 저 이거면 9호는 뭐? 팀이 왔네. 화이팅 뭐야? 고블럭. 일단 화이팅해. 일단 화이팅. 아직 안 정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야 집중해. 야 동준아 잡아야지 그걸 놓치면 어떡해. 이거 그냥 이따 뭐 감독님 말씀하실 때 빼고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코치였는데 코치 해줄 건 해줘야 돼. 지금 벌써도 이제 벌써 너무 답답해졌어. 네.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가 먼저 해. 나는 뭐가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얘네한테는 뭐 잘못된 거 이런 게 있어서. 타이밍. 타임 하나 주세요. 얘들아 잠깐만 와봐. 자 우리가 지금 맨투맨 하기로 했잖아. 네. 맨투맨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매치야. 근데 매치한테 스크린이 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불러줘야 돼. 아니 스위치가 아니라 콜을 해줘야지.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일단 안 되잖아. 그치? 파이트 스루로 할 건지 슬라이스로 갈 건지 스위치 디펜스를 할 건지 그거 먼저 정해 지금 바로. 어떻게 할래? 나 빼고 다 스위치. 얘 빼고 스위치. 나 빼고 다 스위치. 그러면은 너가 센터지? 네. 그럼 너 빼고 다 올 스위치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리바운드 뺏긴 것도 지금 아까 누구야? 너. 일단 박스업 먼저 하고 그 다음 리바운드 잡아. 네가 탑에 있고 올아웃에서 인기 보고 걸어주라고 해서 2대2부터 시작을 해. 빼주던가 공격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 네, 3이나. 그래도 해봐. 드리블로 하지 말고 처음에 민기 상윤이가 2대2 자신감이 2대2라니까 2대2 많이 안 해봤어. 어디야? 승빈아!
다음, 다음. 그렇지, 굿디. 그렇지. 태준이 봐라. 어, 김태준. 동주아, 제껴! 많이 답답하시죠? 재밌네. 움직여줘. 이렇게 5대5, 5대5로 하면은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막 경기를 많이 해봤잖아. 네. 5대5를 하면 불리해. 네. 잡았지? 네. 잡은 사람 말고는 앞으로 빨리 뛰어줘야 돼. 네. 그래서 아웃넘버 만들어가지고 빨리 공격해버려. 네. 5대5 공격할 생각하지 말고 아웃넘버 공격하려고 그래. 박스아웃해서, 그러니까 박스아웃해서 리바운드 먼저 잡는 거야. 네. 잡았으면은 잡은 사람 말고 내가 뭐 앞에 있는 사람 먼저 뛰어주고 그리고 뭐 볼 컨트롤 되는 사람이 치고 나가고 해가지고 빨리 공격하라고. 그래서 안 됐을 때 멈춰가지고 다시 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근데 가드들이 야 가드 누구지? 너하고 너 돌파 우리 뭐 스킬 뭐 좋아. 근데 보고서 이쪽에 우리가 코트 밸런스를 보면서 드리블을 쳐야 될 거 아니야. 막 갔다 레그스로 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어 여기 세 명 있는데 골로 돌파하면은 뭘 해? 그치?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좀 여유롭게 좀 해봐. 민기야 아까 쐈어야지. 민기 왜 안 쐈어? 슈터가 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또 슈터야? 얘 2대2로 막기가 쉽지 않아. 옆에서 이게 세깅이 돼야 하는데 움직이 안 되겠지. 뭐 어떻게 모르니까.
어. 슈퍼 그렇지. 예. 백코스 루 백코스. 약간 얘네 근데 약간 MG 농구 같아. 약간 이렇게 저쪽 그냥 막 농구죠? 룰 45. 쟤 좋은데 형? 다시 시켜야겠다. 엘리트. 상윤이 좋다. 상윤아 좋아 좋아. 안돼 안돼. 룰 공격. 야야야. 잘 샀어, 잘 샀어. 반대 뛴다, 반대 뛰고. 천천히. 나 뛰어. 민기 뛰어줘, 민기 뛰어줘. 3대2. 좋네. 그렇지. 자, 중요 수비 중요하다. 배치, 이번 배치, 수비, 배치. 이번 수비. 배치, 배치. 이번 수비 집중. 힘으로, 힘으로. 요키치. 아, 요키치. 자, 2번 디펜스! 시간 봐! 시간 봐! 시간 봐! 디펜스! 네, 막아야 돼! 12초! 집중해! 집중해! 루가 더 들어! 네, 어, 루. 나가! 네. 3, 2, 2 4! 1. 쏴! 그냥 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진짜, 진짜. 어, 좋았어! 이제 좀, 이제 보이지? 네. 긴장이 좀 풀리니까 이제 좀, 어, 보이지? 잘하고 있어! 잘하는데 쟤네한테 나가면서 슛을 줘. 그리고 드라이빙을 막아. 네. 확 나가버리면 안 돼. 나머지를 다 도와줘. 쟤네한테 슛 쳐서 먹어도 돼. 그 멤버 체인지 해도 돼요? 아, 그리고 이제 형이 줘. 둘이 들어가고 민기랑 민기랑 루가 좀 나와줘. 루가 어. 루가 다음에 들어가고.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봐봐. 내가 가드야. 가드 수비인데 수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스크린이 와. 어? 얘를 수비해야 돼. 근데 너네는 이러고 하고 있어. 양쪽 다 열려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데 스크린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말고 아예 하나를 이제 잘라보던가 아니면 아예 붙어서 그냥 파이트 수를 완전하게 따라가보던가. 네. 그냥 쟤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주고 있는 거야. 걸려갖고. 아, 네. 이해됐어? 네. 이번에 나오고 승빈이 호성이 야야야야야 와봐. 쟤네 멤버 바뀌었잖아. 지금은 세깅 아니고 정상적으로
도와줄 사람 없어. 그냥 다 정상적으로 막아. 정상적. 다 정상적으로. 아까는 14번이 있으니까 세깅 하라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막아. 스크린 걸면은 실. 아, 왜 안 쏜 이유가 뭐야? 아, 어? 딱밥 빨리 차려. 센터 너가 막잖아. 얘네 2대2 많이 하지, 쟤랑. 그냥 확 나와. 제가요? 어, 너 거 버리고. 쟤 잡아도 잘 못 넣거든?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와. 아, 준비하자! 준비! 준비! 해, 더! 괜찮아, 뚫려도 돼! 해, 더! 그렇지, 아예 못 참게! 이제는! 그렇지, 더! 그렇지! 야, 지금 너가 오면 안 돼.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오면 안 돼! 걸려야 돼! 그렇지! 또! 됐어! 됐어! 거리유지! 됐어! 상윤아! 상윤이 혼자 움직이지 마! 상윤아! 그렇게 혼자 움직이지 마. 지쳐. 나가. 반대. 그렇지. 오케이. 와, 여민아. 아, 굿패스야. 굿패스야. 미쳤다. 굿패스야. 굿패스. 자, 하나 더 막아보자. 하나 더. 온다. 온다. 스위치. 오! 박아! 굿샷! 예! 좋아! 어, 할만 한데? 그렇지! 힘이 좋았어, 잘했어! 스위치해줘! 팀이! 왔어. 뒤에 조심해. 와, 야. 종준아, 잘했는데 얘가 아니고 이 가운데 뛰어온 애를 바운드로 딱 줬으면 좋겠어. 오성아! 벤져 팔 없이 벤져 나이스. 괜찮아, 잘했어. 5초 써야 돼. 공격. 그렇지. 잘했어. 뭐야 이거 무예전 수치. 이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저게. 자, 뭐야? 아니 뭐야? 뭔데?
얘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얘 괜찮아요? 아 얘 백코트가 안 돼요. 예, 예, 예. 체력 올려야 돼. 우리 에이스야. 체력 올려. 빼도. 올려 올려.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동준아, 동준 나와. 동준 나와. 쏴 쏴. 쟤도 뜰라고 한 게 아니라 멈출라 했어요. 멈출라고. 공격해도 돼. 근데 굿 패스. 수비 좋아. 굿 디펜스. 수비 좋아. 야 루. 야 씨. 루.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뒤에서 토킹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라고. 어 스위치하자고 얘기라든가. 루자 잘했어 잘했어. 헤이 지대. 몇 개. 네, 네. 아, 잘 뛴다. 잘 뛰었어. 네. 한번 받고 스페. 호성이 잘 나왔다.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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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이. 근데 또 이게 강하게 나가야 돼. 사이로 타이밍 못 치게 막. 와서 파울 해도 좋으니까. 파울 해봐야 안다고. 이거 여기서 저기 방금 같은 경우도 2대2 하잖아? 루가 좀 더 기다려줘. 기다리고 있다가 네 타이밍이다 싶을 때 나가야지. 하고 있는데 나가니까 좁아지잖아. 야 그리고 센터를 우리가 지금 박스아웃 잘해주고 있거든? 근데 나머지도 그냥 다 놀고 있어. 아까도 저기 나오잖아. 어. 야 마시면서 들어. 쟤네 지금 공격하는 게 누구야? 2번하고 8번 슛 밖에 없잖아 지금. 나머지는 다 이제 구준이라는 애들이야. 근데 2번한테 슛 추고 그치? 걔네만 막으면은 할 게 없는 건데. 2번 누가 막아? 2번? 어 좀 더 신경 써서 막아봐.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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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가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믿어 힘이. 오케이 리바! 잡아주고! 그렇지! 반대! 반대 먹어! 바로 오고! 그렇지! 아, 잡아! 안녕! 오케이, 굿! 수비를 스위치. 야, 민규야, 길을 막아야 돼. 길을. 이게 체력이 안 되고 초반에 수비가 되잖아. 근데 안 되잖아 또. 슈퍼 슈퍼 그렇지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오케이.
잡아. 다시. 왔다. 해봐. 우리 집중. 뚫려 또. 야, 이거 수비가. 나가. 아니지. 아. 민규 너 또 뚫린 거야. 어, 끝까지 따라가 끝까지. 절로 도파해. 나와! 잘했어. 야, 수비하자, 수비! 맞아 쪽. 맞아. 수비가 지금 봐봐. 체력이 없어서 그래. 진짜 이건 다 체력 문제야. 처음엔 안 그랬잖아. 넌 몇 살이야? 저 이제 고1 중3이었어. 와, 너무 잘한다. 이게 이런, 너네 이런 경기를 많이 해봤어? 5대5 경기를? 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서 못 뛰는 것 같은데? 수비가 처음엔 안 그랬어. 처음엔 안 그랬는데 뭔가 약간 지쳐 보이면서 뭐 수비를 하다 먹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넘어오자마자 매치 못 찾아서 맞는 게 나는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거 안 맞으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는데 수비를 하다가 먹는 거는 오케이 뭐 어쩔 수 없지. 하지도 못하고 먹잖아 지금. 공격이 너무 내가 잡았어 내가 한 5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서 패스를 줬어. 얘가 또 5초 패스가 뭐 이렇게 가본 적 있나 생각해봐. 한 번 가고 바로 다음으로 간 적이 있나 생각해봐. 없잖아.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없어. 그냥 잡으면 1대1 하다가 빼. 그리고 얘도 잡으면서 공격 그리고 빼. 그러니까 자꾸 너네가 움직이다 보면은 몰리게 돼. 막 우리끼리 막 부딪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 그게 볼이 돌아야 할 때 안 돌고 멈춰 있어서 그래. 다 봐봐. 너네도 수비가 공격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내가 여기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을 때 이거 공격하는 게 제일 쉽지. 그런 거를 노리면서 공격 방향을 그쪽으로 정해야 돼. 그냥 이렇게 매치돼 있을 때는 볼이 왔어. 그럼 돌려줘. 그럼 다른 사람은 분명 세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오는 그 지점이 있을 거야. 그때 공격을 하라고. 볼을 좀 더 돌려봐. 이게 봐봐. 이 공격이 되려면은 너네들이 밖에 나와서 그냥 볼 달라고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뭐 해야겠어 제일 처음에? 그렇지.
미드아웃하고 스윙해주고 근데 쓸데없이 그냥 막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기다려 천천히 기다렸다가 톡 톡 간결하게 움직여줘야지 더 찬스가 많이 난다니까. 응, 그리고 누가 드라이빙 했을 때 같이 움직여줘야 돼. 내가 찬스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못 봐. 너네도 니네가 드라이브 하는 입장이어봐. 잘 안 보이잖아. 보이게끔 움직여주라고. 다 같이 해보자. 그리고 카드들이 그 뭐야 프론트 코트 넘어와서 아까 내가 둘한테 얘기했었잖아. 너무 급해. 그냥 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거 어떻게든 하려고 막 드리블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볼키핑 먼저 해. 그냥 봐. 이거 볼키핑하고 급해서 드리블 치니까 머리가 땅으로 가니까 닮게 안 나오는 거라고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야 사실. 너희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네도 배운다고 생각하고 하면 돼. 그리고 모르니까 요구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막 여기 들어온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새겨 드리려고 노력을 해봐. 아까 현민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볼을 잡으면 너무 그 링만 보고 공격 눈에 공격이라고 써 있거든. 그것보다는 바로 옆으로 돌리기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좀 여유 있게 좀 봐봐. 그러면 너네 실력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고개는 안 그래 보이는데 나이키 양말인가? 아니요. 뭐라고 써 있는데? SLTY 솔티 소사이어티. 컷.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광고 끝났어. 이제 광고 끝났으니까 진짜 솔직하게 솔직한 마음을 네가 한번 얘기해줘봐. 어때? 이게 다른 양말이랑 다르게 발등에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빡세게 뛰고 나서도 발등에 구멍이 있으니까 발도 좀 덜 뜨겁고 그 다음에 발냄새도 좀 덜 나는 느낌? 오. 그리고 이게 밑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농구할 때 되게 좋아요. 특히 삭제할 때. 그래? 근데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나이키 양말인가? 아니요. 뭐라 써 있는데? SLTY 솔티 소사이어티. 컷.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제 촬영은 끝났고 이제 솔직한 진짜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 네. 어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줘. 이게 다른 양말이랑 다르게 발등에 네. 잘 되고 있어요? 슛 하나도 안 들어. 한 개 들어갔지 않아? 한 개 들어갔지 않아? 슛 더 쓰면 들어갈 것 같은데. 센터가 없어서 막 있어. 해보자. 슛 한번 써야 돼. 어때요? 아 이게 처음 맞춰보는 거라서 하나도 합이 안 맞아. 심각합니다. 대회가 걱정돼요. 1승도 못하면 어떡해. 우빈이 형 잡아야죠. 그래도 한국팀은 잡아야죠. 동준이, 한일이, 민기, 상윤이, 효민이 이렇게 뛰어. 뛰고 유리야 너 아까 수비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만 오면 포기해버려. 다음번에 다시 생각을 해. 지구 끝까지 따라가. 지구 끝까지. 아 그치. 왜 포기하는 거야? 슛 왜 안 써? 포기하는 거야? 뭐래요? 몰라. 아, 절로 가. 아, 이거 움직임이 너무 어렵다, 애들이. 천천히 빼, 나와, 패스! 패스! 에이, 해봐! 됐어, 백킹! 굿 패스!
나 아. 괜찮아. 야, 8번 누구야? 굿 디펜스. 굿 디펜스. 야, 또 저 신발 뜯고 있냐 저거? 야, 한 번만 그 신발을 닦으시겠는데요? 백, 백, 백! 야, 나도 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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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천천히! 아래, 아래! 잘했어, 박스 잘했어! 15 나왔어 지금. 아, 씨, 벌써? 해 또! 패스! 패스! 줘! 아, 왜 안 줘? 해! 해! 포트 밸런스! 아, 진짜 근데 야, 이걸 못 살렸어. 해야지! 해야지! 얘 좀 바꿔줘도 되죠?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누가 나오자? 자, 매치, 매치! 코너, 코너, 코너! 다이비어! 많이 그렇게 힘들어? 아니. 그래, 백코트 좀 하자. 자, 봐봐. 야, 야, 넘어가서, 공격 넘어가서, 패스, 의무, 한 번, 두 번 하고 공격 시작이야. 네, 네. 넘어간 사람이 멈춰가지고, 누구 와,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 네. 무조건 패스 두 번 하고 시작이야. 공격을. 네. 너무 서 있잖아. 이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처음에 가지고 온 사람이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 두 번이야. 두 번 패스. 네. 한 번, 두 번 하고 공격 시작이야. 스크린 오면 스크린 깨고 나가. 아이 뭐야 못 잡대. 헤드대 헤드대. 아유 저기서 또 스윙구냐. 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어떻게 야. 어떻게 가르쳐 이거를. 헤이. 받아줘야지. 헤이. 살아 죽어 살아 죽어. 리바. 고! 고! 뛰어! 그러면 스톱 시켜야지! 스톱 시켜야지! 뛰어야지! 뛰어줘! 얘들아 같이 뛰어줘야 돼! 공 안 가진 사람이 같이 공 안 가진 사람 가져. 그렇지. 동진이 좋았어. 동진이 좋았어. 상윤이 체력 운동 안 해? 나이스! 제끼세요! 치고! 뛰어! 고! 어딨어? 죽어! 슛!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좀 더 가까이 쏠 수 있었잖아. 받아. 아, 지금 스크린 플레이가 제대로 됐는데. 아, 쐈네. 이거 끝나고. 약간 포메이션 좀 잡자. 오케이 좋았어. 스위치 좋았어. 옆에 손질해줘. 옆에 손질. 잘했어. 동규 잘했어. 제껴. 오케이 박아. 볼맨 스톱!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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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운드 리바운드 나가 오 제크라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니가 해 니가 해 발발발 다시 해 근데 되게 캐린 더블 그냥 다 불릴 것 같아요 게임 때문에 다행이야 봐봐 아까도 상윤이? 네. 상윤이가 여기서 동주리 패스 두 번 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바로 공격 옵션이 바로 나왔어 그게 뭐냐면 상윤이가 볼 잡자마자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 수비수가 늦게 나와 드라이브는 하면 돼 근데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 너가 스윙 돌았어 수비를 해줬다고 이것도 생각을 하라니까 내 공격만 보니까 우리 팀의 공격이 안 보이는 거야 그게 급해서 그런 거라고 그냥 더 천천히 해 그냥 뭐 샤클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격 한번 뺏겨도 되니까 패스 두 번 우리 약속했잖아 네. 그 두 번 하고 두 번째를 상윤이한테 최대한 줘봐 아까처럼 그러니까 동준이가 일로 줘 네. 나머지 그냥 비워줘봐 일단 이거 하나만 넣고 해보자 네. 그 나머지 너가 선택해서 그냥 해 패턴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효민이 형님 어때 이런 거는 괜찮나요? 나는 약간 이게 아마추어 느낌 같아 안 돼 안 돼 야야야 이거 쟤는 쟤한테 패스하라고만 쟤 그냥 공격하라 그래 손만 손만 그 콜해 야 루랑 해야지 팀이 팀이야 콜을 해주라고 와 루야 잘한다 이거가 버리지만 해 버리지만 해 한번! 아니라! 팀이야 걸어줘 상윤이 걸어줘 너가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 드리블이 너무 길어 쏴야 돼 쏴야 돼 백해줘 백해줘 아니라 봐 지금 감독님은 상윤이 완전 상윤이 네가 해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죠. 근데 너무 상윤 상윤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2대 2대 2대. 2대1을 보자. 잘하네. 파울. 리바 코 코 코. 아웃 넘버야 아웃 넘버야. 그렇지. 자 수비하자 수비 근데 동준이한테 질만하네 질 수 있을 것 같아 반대 뭐하니? 스크린 콜을 해줘 굿 나이스 이거 나 막 움직이 말고 여유롭게 해봐 여유롭게 아유씨 형들아 오케이 굿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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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동주 좋다
팀이야, 팀이야. 와, 줘야지, 줘야지. 천천히, 천천히. 자. 왔어. 중이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찬아. 프리드로 저렇게 저 루틴 처음 봤어. 오른쪽 왼쪽으로. 재찬이 드리블 이상하게 치네? 드리블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저 이거 해도 그래. 잘 줘, 잘! 이제 다음 준비해, 다음, 다음!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그렇지! 또! 아, 왜 안 잡아? 뭐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뭐야? 뭐야, 너네? 그거라도 넣어야지, 민기야. 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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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야. 나이스 패스! 아이, 아이, 아이. 나이스 패스, 야, 지금. 어, 민기 진짜. 김현이! 시간 시간 예 시간이 바로 바로 됐어. 다음 좁혀야지. 좁혀 바로 하지 말고. 그렇지. 지금 사실 여기서 제일 능력이 좋은 친구는 일단 상윤인 것 같아. 얘네들도 다 인정하지. 어, 개인 능력이 제일 좋아. 우리는 상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지금 왜 못 쓰는 거냐면 너네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 그냥 다 움직이니까 얘 빼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상윤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얘를 미드아웃 할 거잖아, 그치? 미드아웃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먼저 가드들이 기다려주다가 미드아웃 하는 걸 줘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들이 막 스윙 가니까 얘가 볼을 못 받는 거야. 어, 그냥 다 가만히 있어. 얘만 움직이도록. 이해돼? 너 벌려준 다음에 공간도 만들어주고 상윤이가 미드아웃 하면 동준이가 좀 줘봐. 네. 이해되지? 네. 그럼 상윤아 너 거기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잖아. 자신 있잖아. 네, 내가 볼 때 지금 볼 때 큰애랑 상윤이 무조건 계속 뛰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상윤이 빼고 한번 해볼까? 한번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보고 싶지 않아요. 팀? 팀이 가면? 그렇지. 좀 약한데? 그렇지. 우리 괜찮아. 정의 멤버. 나는 지금 누구? 마음속에 정의 멤버가 있어. 여기 찍혀요? 그렇게 뛰어가면 얘기해주세요. 동준이, 상윤, 루, 모델. 가진 밖에 없어요. 빨리 한번 얘기해. 빨리 팀. 루, 하늘이, 팀이, 그리고 동준이, 상윤이. 상윤이, 어, 처음에 이렇게 나가, 응. 나가봐.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써.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에, 너가 가운데서 스크린을 처음에 치고 오는 사람한테 스크린을 가든지, 아니면 처음에 잡아가지고, 피딩을 해주든지, 해가지고 시작을 해. 그렇게 해서 2대1을 해. 2대1을 하면서, 2대1을, 그러니까 2대1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잡으면서 공격을 해버려도 돼. 근데 끌렸을 때는 2대1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형윤아. 가운데를 얘한테. 너는 공격할 거 다 하고 줘도 돼. 어, 괜찮아. 미리 주려고 하지. 줘도 아무것도 안 돼. 어. 더 공격적으로. 네. 2대2인데 패스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상윤아, 이거잖아. 2대2 스크린을 딱 받으면서 나올 때 이 빅맨과 1대1. 어, 요거. 얘. 한 명 돌아가, 한 명 돌아가, 오케이! 어! 스크린을 가든지 해야지! 3분 있다가. 오케이! 오, 좀 돌았어. 오. 야, 이거, 나는 이게 좋을 것 같다고. 걸렸어! 여기서. 자, 올라오고! 자, 누구지? 모델!
주고 뒤로 나가 더. 그렇지. 천천히 코너 해봐. 굿. 아, 상윤아. 상윤이 지쳤네. 상윤이 지쳤어? 어? 상윤이 지친 거야? 공지 좋아. 상윤이 어디가 떠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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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윤, 상윤아. 상윤이 지쳤네. 자, 어떻게 해? 뛰어줘, 뛰어줘. 야, 얘들아, 내가 뭐하러? 너 어디가? 일로 오라니까. 뺏겼어, 뺏겼어, 진짜 뺏겼어. 공 잡고 있다 뺏겼어. 지금. 아니 여기 가운데 치고 상윤아 와야지. 아니 지금 힘들어서 그냥 미루네. 천천히. 찬. 와 좀 넣어라 야. 상윤아, 상윤아. 서비어, 서비어. 조민아, 비죠. 저기 가서 대가리 받고 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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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렇지. 잘했어. 아무튼 시합 때도 이런 식으로 네가 추측이 돼서. 아니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야 돼, 해야 돼. 어, 해야 돼. 해야 돼. 어. 깨지든 안 깨지든. 어, 지금 뭐 볼 거 있냐? 계속 공격해 계속. 아까 2대1 때 에라 했던 거 있지? 그거는 주려고 했던 2대2라서 그래. 너는 공격을 하다가 붙으면 주는 패스 2대1을 해야 돼. 알겠지? 나는 취미가 다른 역할으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만 안 하는 거야. 수비하고. 어. 천천히 다 죽이고 해. 죽이고. 어. 아니면 다시 주고받아도 돼. 넓혀야지. 세차 거기서 뭐해. 천천히 링링링. 손 들어야 돼? 오케이 스위치해. 괜찮아. 리바운드 해. 리바운드. 자 다시 올라오고 모델 이름이 뭐야? 모델 이름이 뭐야? 환일이. 환일이. 어 좋았어. 이렇게 해. 해. 도민아 네가 해. 아 자, 저기 저기 가만히. 그렇게 오면 뭐 세 번씩 둘이 걸면 어떻게 해? 아이고 드리블 세 번씩 치는 걸로 약속했나요 애들? 나이스 패스. 도민이가 패스는 잘해. 해봐. 에 누굴 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오케이. 왜 그렇지? 지. 어. 그냥 파울 없지. 파울 없지. 와. 와. 제발. 오케이. 반대. 굿샷! 영혼. 팀이 좋아! 좋아! 팀이 가자! 너무 티났어. 너무 티났다. 제, 수비해봐, 수비해봐! 걸린다! 그렇지, 잘했어! 동지 잘했어! 오케이.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의자, 좋았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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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이해를 못했다고? 네. 왜? 밖에서 잡으라는 게. 어. 3점 라인 밖에서. 그치, 잡아가지고. 자, 서봐. 연습 경기니까 해, 이거 해도 돼. 자, 여기 쓰고, 너 여기 쓰고. 자, 자, 이렇게 치고 왔어. 치고 왔어. 그러면 여기서 잡아주던지. 볼을 근데 가까이서 잡는 게 좋겠지. 잡던지.
바로 스크린 오던지 하는 거야? 자, 줬어. 내가 줬지. 줬으면은 반대를 볼 수 있고 내가 스크린에 가. 그리고 얘가 올라와서 2대1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너가 내가 누구랑 하면 잘 되네? 를 딱 봐가지고 보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애랑 하라는 거야. 오케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큰일 난다. 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가 넘어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안 좋은 거니까. 근데 또 패스를 두 번 하라니까 또 그게 잘 안 돼. 딱 한 번. 그래서 이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공격 포메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고 싶은 거 해. 오케이? 자 나가. 마지막. 야 효민아, 효민이 기다려. 저 기다려. 사이드 기다려. 루 왜 거기 가? 루야. 기다려. 팀이 있어. 거기 있어. 그냥 있어. 빠져. 오케이. 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수비 토킹 해라. 토킹. 됐어. 버텨줘. 효민이 나와야지. 오케이. 박사오. 그렇지. 효민아 잘했어. 효민아 잘했어. 다시 계속 해봐. 일단 하던 거. 팀이 45도 나와. 오케이. 팀이.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오케이. 이제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요. 야, 환희라. 볼 봤지? 드라이브 까다가 45도 헬프 오는 쪽으로 줘, 그냥. 기다려. 아니, 왜. 그렇지. 던져, 오케이! 야! 야, 너무 잘했어. 야, 이거 좋았다. 이렇게 정하니까 코트 밸런스가 좀 나오네. 나이스, 야. 좋았어! 이거 잘했어. 이 원하던 그림이야. 너무 기쁜데요. 이거 어떡하죠? 현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스크린을 서로 걸어줘. 서로. 그렇지. 가봐. 그냥 스위치해. 현민이 거. 오케이. 환희 드리블링. 환희 드리블링 많아. 21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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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선수 조금 했어. 그건 맞아요. 아 근데 그래도 나. 아 주고. 오케이. 다시 걸어. 다시 걸어. 한 번 더 걸어. 가 걸어. 그렇지! 네. 무조건 쏴! 택수! 민기! 한일이가 잘한다. 급부상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한일이. 한일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급부상했어. 반대 받아. 오케이! 팀이! 오케이! 그렇지! 확실히. 그렇지. 민기 잘했어. 민기 힘주고. 그렇지. 야, 그렇지. 야. 성민이 빼고 다 나.
3위가 아니고 팀이. 팀이, 팀이 좀 아깝다. 아, 3위는 아, 저런 센스가 좀 부족하네. 빼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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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로 하지 말고 패스. 어 모델 모델 친구. 스위치해 괜찮아 스위치해 괜찮아. 굿. 야 수비하네 수비. 효민이가 수비 잘해. 야 수비하네 수비 수비. 잘 따라가. 나 효민이 빠르네. 효민이 빠르네. 나는 마음에 들어. 포지션이 약간 애매해. 효민이 좀 잘 붙었으면. 효민이 포지션이 좀 애매해. 공격력이 좀 없어서 그렇지 패스랑 이런 거 잘해. 민기 캐릭터 살려줘라. 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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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왔어 왔어. 오케이 뚝싸. 민기 슛도 맞아요? 민기야 민기 약간 진짜 기구 잡는 거 대봐야 하는 스타일이야. 저기 데리고 가 드래그. 예스 굿샷. 자, 마지막 마지막 수비 하나 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수비 해. 우주야 코너 같이 코너 같이 나와. 우주야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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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죽어 죽어 죽어야 되잖아. 굿굿굿 굿.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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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서 인사 같이 가서 인사 됐습니다. 심판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는지 생각보다 별로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상윤이 제가 왜 엘리트를 그만 넣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슛도 좋고 한 명 제끼는 건 뭐 일도 아니더라고. 처음에는 제가 의무적으로 넘어와서 패스를 두 번 하고 시작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하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위치를 지정해서 좀 코트 밸런스를 그렇게 가지고 공격을 하면 좀 어쨌든 넓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오 그 한일이가 좀 이제 센스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공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드립을 계속. 야 백도어 준비해. 될까?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타닥 이렇게 가야지. 그 마지막에 처음엔 진짜 어려울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 시야도 넓히고 여유로운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서 점수도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아이들의 장점을 일단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주장을 맡게 된 상윤이가 있잖아요. 상윤이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환일이 좋은 이제 센터 자원도 있기 때문에. 코치님은 어떤 거 같아요? 되게 좋으신데.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게 옛날 생각 안 나고 좋네. 옛날에 좀 빡스. 옛날에 저런 얘네 느낌. 보니까 되게 지금 저렇게 저렇게 막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지금. 아 너 선수 있다. 어. 지금 언제, 저것만 봐도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 언제 있어? 얘네는 아기 때. 나 중학교 때. 몇 년 했어? 나 1학년 후반 때 들어와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만뒀으니까 1년 반. 내가 했어. 내가 만졌어. 나 하기 싫었어. 아 인정. 아니 저 청주에서 오늘 올라왔는데 이거 한 경기 뛰려고 그랬어요. 저 다시 내려가야 돼요. 청주. 아 만족하. 일단 첫 훈련 치고 만족합니다. 전. 어떻게 주전 자리 땄어요? 저 오늘 잘하지 않았나요? 아 이렇게 하면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0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네, 한 골도 안 넣었어. 근데 수비 뭐 스틸 좀 하고 저 원래 슈터인데 오늘 왠지 안 들어갔어요. 찬스도 많이 없었어요. 한 3, 4번 썼어요. 조금 자신 빠지니까 엘리트니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뭐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 마지막 포메이션 정한 거 이해 잘 됐어요? 한국어 잘 못해서 아니 근데 룰 한 살 때부터 한국 살았네. 네. 괜찮아요. 농구는 자유 자유. 아. 네. 네, 알겠어요.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네. 대회에서 1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우리가 고등 볼란데 당연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많이 아쉬웠고요. 일단 그래도 희망은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트 때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그 반양구에선 속공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거 하니까 어렵네요. 일단 황우빈 잡고 그 다음에 홍콩 잡겠습니다. 어땠어 너네 해보니까? 중학생이랑 해보니까 갈 길이 멀지? 근데 너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그러니까 너네 봐봐, 처음에 왔을 때 어땠어? 처음에 시작하는데 뭔가 긴장되고 이거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한 뭐 십몇 점 넣을 때까지 한 골도 못 넣었잖아. 농구가 그런 거야. 자신감이야, 자신감. 너네 이제 좀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땠어? 마지막에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게 흐름이고 자신감이야. 자신감 가지고 해. 자신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잘 해보자. 주장? 자, 자, 19살 손 들어봐. 19살. 아, 나 20살. 20살 손 들어봐. 너의 왜? 왜? 주장. 아니 펀쳐? 아 별로야. 아 이제 뭐 정했어. 아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희 제가 가르치는 데 보는데 팬들로 한번 왔어요. 왜냐면 저희 이렇게 만난 것도 되게 그래. 좋은 추억이 될 거고 어쨌든 가족처럼 이제 지내던. 어떻습니까? 패밀리! 패밀리? 원투쓰리 패밀리. 아래로. 원투쓰리 패밀리! 잠깐 잠깐 야야 주장. 아 아닌데? 디미가 보여줘. 그럼 주장 안 해봤네. 원래 원투쓰리 디미가 해봐. 디미가 아 그래 이거 아 근데 그 프랑스 말로 해. 그냥 프랑스 말로 원투쓰리요. 아 근데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영어로 해. 원투쓰리 원투쓰리 패밀리. 그래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다시 하지. 크게 우와, 그래, 아, 아, 네, 형이지. 원, 투, 쓰리, 패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야, 우리 하프 좀 써도 되나? 하프? 응. 자, 나와봐.